아씨, 깜짝이야. 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 때가 되었습니다. 몇 시냐, 여기서? 이제, 몇 시지? 4시. 4시 한 40분 됐을 거예요. 아. 좀 쉬셨습니까?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지금 가는지. 그거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까는 게 낫냐? 뭐라고요? 아. 아니, 아침 풍경. 아, 언제 가냐고. 아. 아침 풍경 찍기로 하셨잖아요. 응? 아침 풍경 찍기로 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거를 첫 컷으로 써야 되니까 이 상황 설명을 깔 건지 내가 이렇게 왜 우리가 또 더 가게 된 건지를 설명을 해야 하는 게 나을 거야. 제가 좀 여쭤볼게요. 뭘 여쭤봐? 저희 아침에 그냥 아침 컷 찍기로 했으니까 같이 가자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상황 설명 다 되잖아요. 아니, 아니, 여기 너 어디 있어? 어, 거기 어, 제가 이제 사실은 어제 안동에서 다른 촬영이 끝나고 가을을 담기로 아이씨, 말이 안 나와. 머리 안 돌아가. 가자, 그냥. 감독님 거의 시작했대. 진짜로요? 아, 지금 몇 시인데? 안 주무시고. 미리 가셨다고 하시더라. 오, 맞다. 연락하라고. 가야겠다. 알았어, 씻을게. 나가요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정신 차렸어.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가갖고 설명 한번 해줘요 이따가. 왜 우리 거기 가는지. 그러면. 어, 이제 바지 안 입고 있단 말이야.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준비하고. 어, 지금 따라. 중요한 걸 안 찍었네 이거. 뭐? 화장 빨리. 어서 와. 네. 진짜 300kg 나는데? 300, 네, 300kg 되죠. 아, 대박이야. 3시간 30분. 어? 3시간 30분 정도. 아니, 거의 부산 거리 아니야, 여기. 네. 초코를 데리러 갑니다. 너무 춥다. 아침에 춥고 점심 되면 막 15도씩 올라가더라고. 우린 가자, 감독님 거기. 어? 지금 가을을 찍을 때가 아니다. 오빠요. 좋아요. 좋아요. 아, 초코야, 엄마랑 언니랑 안 갈 거야. 오빠랑도 갈 거야.
그 어디 가요?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하려니 멀어져가네. 아이씨 작은 별 같아.